안녕하세요. HLB 이뮤노밍 SITC 포스터 결과 질문을 주셔서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언제든 다른 것도 질문 주시면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셀바이오도 질문 많이 주시는데 조만간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포스터 발표된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이제 깨알 같아가지고 좀 알아보기 힘든 단어들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I 3000은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이제 플랫폼이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PD-1 블록케이드가 시너지가 났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결론 중에 하나죠. 자, 먼저 이제 블록케이드라는 것은 Stop the Movement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봉쇄, 차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PD-1 블록케이드는 뭐죠? 면역 항암제죠. 리보세라닙 2세대 표적 항암제도 3세대 면역 항암제랑 시너지가 나는데, 요 ITI 3000도 시너지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역요법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요. 요게 레이아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레이아웃은 요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레이아웃은 the way that something is arranged. 그러니까 배열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책, 정원, 건물 등의 레이아웃은 한국말로 이제 배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배치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그 레이아웃이 이제 저런 데 쓰는 용어기 때문이죠. 뭐 서적, 잡지, 신문, 광고, 카탈로그 등을 인쇄할 때또 레이아웃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거는 이제 포스터죠. 포스터를 인쇄할 때 레이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저 이제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서 뭐 사진, 그림, 문자, 표제, 상표 등을 지면에 배열, 구성하는 일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 실험을 할 때는 데이터가 숫자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시각에 더 정보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 포스터에서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뭐 사진, 그림을 배열하는 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 레이아웃들을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딱열 맞춰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써진 글씨를 보면요. 이제 Measure Tumor Kinetics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일단은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속도론이라는 건데 요거랑 어떻게 저거랑 연관이 있는지 이제 차차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간의 변이를 대상으로 한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운동학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와닿죠?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힘의 결과를 공부하는 역학의 일부가 운동학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투머에 관해서도 키네틱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종양 표지자의 상승 여부와 상승 속도가 뭐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표 중에 TGK라는 게 있습니다. 투머 그로스 키네틱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요 용어에 대해서 일단 이제 보면요. The kinetics is the study of movement라고 적혀 있죠.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and changes in magnitude over time.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뭐 크기가 변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연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겠죠. 크기가 변하는 것. 요런 게 kinetics입니다. 그래서 kinetics is a central concept in oncology라고 적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cancer progression reflects changes in cancer cell numbers.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종양이 커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이 진행됐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kinetics는 뭐 as a function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게 어떻게 체인지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가 좀 깨알 같지만은 보면은 여기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day 뭐 0, 뭐 3, 10, 17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요거 데이죠. 이렇게 데이가 감에 따라서 이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inextricably라는 말이 있는데 뜻은 뭐냐? unable to be separated. 그러니까 떼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분하게라는 뜻이죠. 뭐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이다. 시공간은 불가분이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just as time and space are inextricably linked. 그러니까 시공간이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요 이제 cross kinetics도 이 tumors micro environment랑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kinetics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용어는 처음 들어봤지만은 이제 central concept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죠. micro environment, 그러니까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부르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랑 그로스 키네틱스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네틱스를 정리하면서 아까 봤던 기사를 보면요. 2010년 6월 16일에 나왔던 건데, 명약항암제 치료, 명가암 모두 고려해야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요게 옵디모, 성분명은 니볼루맙입니다. 요거를 이제 간암 환자에게 썼는데, 그 HPD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그 치료 대비,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명약항암제 치료 후 종양의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환자가 HPD죠. 그러니까 이 옵디보를 썼는데 성장 속도가 2배 빨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냐, 어떤 결론이냐면은 명약항암제 투여 후에 반응이 없는 경우 이 HPD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TGK, 아까 봤던 이제 그로스 키네틱스였죠. 요거랑 TGR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충족한 환자 중 23%에서 HPD가 발생했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다시 포스터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키네틱스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레이아웃에 대한 것도 공부를 했고, ITI 3000이랑 PD-1 블록케이드가 시너지가 난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운동과 면역력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Debunking the Myth라는 뜻인데, 자, debunk라는 뜻은 to show that something is or 뭐 less true. 그러니까 여기 예제를 보면은 debunk the myth라고 적혀 있죠. 우리 제목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미신이 틀렸음을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ebunk라고 하면은 생각, 믿음 등이 틀렸음을 드러내다,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신이 틀렸냐? exercise induced immune suppression. 그러니까 운동으로 인한 면역 억제라는 것이 미신이라는 거죠. 요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는 논문입니다. 논문을 보기 전에 이제 관련 기사가 이제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더 쉽잖아요. 보면은 격렬한 운동이 면역체계 파괴, 이거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2018년 4월 14일, 30년 만에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긴 하지만은, 요 마라톤과 같은 격렬하고 높은 지구력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면은, 그때 인체 면역 활동을 억제해가지고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될 확률이 높다라는 기존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뒤집혔다는 거죠. 요게 미스였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디벙크 더 미스를 하겠다라는 것. 그 면역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면역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운동 후에 면역체계가 향상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운동으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더 향상되었다. 연구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 1980년대 이후 발간된 연구 논문들을 이제 분석을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실험을 한게 아니라 이제 그 연구 논문들을 분석을 이제 한 거다 보니까 뭐 이제 데이터는 이제 딱히 없고 이렇게 상세 분석한 글만 있습니다. 글만 쭉 있기 때문에 읽기가 싫어지는데. 자,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 로스앤젤레스 마라톤 대회 등을 중심으로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경주 끝난 다음에 그 며칠에서 몇주 사이 감염 증상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미스대로라면은 이제 감염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면역 활동이 억제되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는 게이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인해서 면역 세포가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류의 일부 면역 세포 수가 극적으로 10배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면역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10배까지 증가했다는 것. 이제 특히 이제 관련된 걸로 NK셀이 그중 하나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피데미올로지컬 에비던스가 이제 많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에피데미올로지컬 서베이라고 하면 역학조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역학이라는 것은 뭐 호스트,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 세 가지 요인의 관련성으로부터 이 질병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상의 증진과 질병 예방을 꾀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